네, 롯데케미칼의 대규모 유상증자 추진으로 그룹 전반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 건설에 대한 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지원이 잇따른 데다가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로 롯데케미칼의 목돈이 필요해지면서 재무 부담이 그룹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인데요. 시장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싸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이 지난주 1조 원대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사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악재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시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데 이에 반대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부터 체크해볼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뭐 돈이 필요해서인데요. 일단은 공시를 보면은 롯데케미칼이 이제 5,500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네. 6,060억 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대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규모가 2조 7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제 롯데그룹 차원에서 이게 자금 다 조달할 수 있냐 사실 당시에도 이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유증 나머지는 또 100% 유증으로 이렇게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부분은 어떻게 커버할지 좀 이런 것도 사실 눈여겨봐야 되고요. 이 롯데케미칼 자체가 또 롯데그룹에서 주는 의미가 이 롯데케미칼의 최대 주주가 롯데 지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주사가 직접 적으로 최대 주주로 이제 25.59%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롯데케미칼이 이제 그룹 내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롯데케미칼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존 주주들의 주주 가치를 희석시킨다고 하면은 롯데물산이나 롯데문화재단 이런 계열사 같은 이런 관련해서도 다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간접적으로. 약간 부담이 전이되는 구조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롯데건설 유동성 위기에도 롯데케미칼이 예전부터 지원을 하면서 이 재정 부담이 높아졌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대규모 이제 인수를 위해서 또 차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적도 사실 좋지 않다는 건 다 이제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업계에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실적이 지금 이어진 상황에서 이 롯데그룹 내에서 롯데건설 그리고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이 두 가지가 좀 이렇게 돈이 들어갈 때가 이제 많이 생기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석유화학 기업들이 2차전지 관련 그런 시장에 지속적으로 네. 나서면서 롯데케미칼도 이렇게 2차전지와 관련된 시장에 나서기 위해 대규모 투자 자금을 모집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시장에서는 우려가 더 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메리츠증권에서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게 조금 더 많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유상증자를 이렇게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 지분 희석한 율이 네. 2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메리츠 관련해서는 굉장히 상한가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오히려 더 부각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기도 하고 또 메리츠뿐만이 아니라 DB금융투자도 사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가격이 좀 다소 버거웠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예상보다 깊었던 시황부진도 있었고 롯데건설의 자금난 그리고 좀 이렇게 빠르게 식어버린 자금시장의 경색 이런 불운들이 좀 겹쳐지면서 유증이라는 좀 최악의 결론이었는데 유증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번 유상증자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일진 머티리얼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조 7천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인수 대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롯데그룹이 이 증자 이외에 어떻게 또 조달 능력을 보여줄지 만약 여기서 잘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또 변동성이 높일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목표가를 거의 20만 후반대에서 20만 초반대로 낮추는 지금 증권사들이 많아요. 하이투자증권도 목표가를 낮췄고요. 신평사들도 롯데케미칼 신용등급 전망을 네. 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이스 신평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 신용등급을 AA+ 등급을 유지를 하긴 했는데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을 했고요. 네. 한신평과 한기평도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 전망을 각각 AA+, AA+에서 안정적에서 AA+, 부정적으로 하향을 조정했습니다. 나이스 신평이 지난 16일에 낸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그 롯데 지주의
핵심 자회사인 롯데케미칼이 신용도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 롯데 지주의 계열 통합 신용도에서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롯데케미칼의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그리고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추가 유증 등으로 인해서 롯데 지주 자체의 재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이 신평사에서 등급 낮춘 게 무슨 그냥 기분만 나쁜 것이 아니라 네. 자금 조달 비용이 그대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평사의 등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낮아지는 게 이제 롯데그룹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네. 굉장히 좀 롯데그룹 차원에서는 유동성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낮추고 있고 신평사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도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에 나서면서 좀 주주 달래는 말을 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한 이야기가 좀 나왔을까요? 네, 일단 롯데건설 리스크를 사실 시장에서 우려를 많이 네,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요즘 건설사 분명 다 좋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롯데건설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어제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은 다 지나갔다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고 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시장 주주분들을 달래는 네.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사실 수천억 원을 이미 앞서서 지원을 했지만 나머지 지금 이번에 유증 통해서 5천억 원 유상 그 운영자금을 쓴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것도 또 롯데건설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시장에 이런 누구심에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건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롯데건설은 롯데케미칼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한 것이지 네. 뭐 그렇게 어려워서 지금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에 대주주인 롯데지주가 유상 증자에 참여할 것이냐 이런 가능성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개별 기업 이사회 결의 사항이어서 지금 이렇게 당장 확답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룹 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과 가치 제고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약간 형식적인 멘트를 내놨는데요. 네. 유상 증자에 뭐 어떻게 누가 참여를 할 것인지 네. 그리고 흥행은 어렵겠지만 이게 다 모집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제 주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